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반셀프 인테리어에 관한 알토란 같은 정보를 짧고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철거를 했고 철거한 매장을 보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공사의 시작이 바로 설비입니다. 야외 카페처럼 새로 건물을 짓거나 오래된 건물이나 주택을 리뉴얼하는 경우에 이 설비 공사는 하수로 공사와 정화조 시설 같이 규모가 커질 수도 있지만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설비 공사는 급배수 공사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하수도가 이미 건물 내에 들어와 있고 내 카페는 그 건물의 한 부분에 호실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기술적인 설명에 앞서 설비를 하려면 우선 설비 기술자를 찾아야겠죠. 미국에선 배관공이란 뜻으로 플러머라고 불립니다. 이 플러머도 역시 네이버 카페 인기통이나 숨고 앱을 통해 찾으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내 카페에서 가깝게 사시는 분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인테리어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기술자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급배수 공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러 갈까요? 지금 보시는 도면은 제가 그린 일반적인 바의 배치도입니다. 보통 바 길이는 6m 전후가 무난합니다. 주방은 3-4m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스가 있으니까 이쪽이 앞바가 되겠습니다. 손님이 여기 서게 되겠죠. 특별히 핸드드립을 하는 매장이라 가정하고 피처 린서를 넣었습니다. 이 경우 피처 린서 옆에 소형 싱크대를 두면 여러 면에서 유용합니다.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카페는 이렇게 주방 안에도 싱크대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싱크대가 뒷바의 메인 싱크대, 앞바의 보조 싱크대, 그리고 주방 싱크대 해서 3개가 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설치할 기계들을 배치시킨 바 배치도를 만드십시오. 아, 물론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급수. 급수는 물이 공급되는 파이프입니다. 물이 나오는 곳이라면 모두 급수처가 됩니다. 기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커피 머신은 물이 나오니까 급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빙기도 물을 쏘아서 얼리니까 급수가 필요하고요. 아이스크림 머신도 물을 넣어 얼리니까 급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합니다. 카페는 바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계를 커피 머신 업자에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커피 머신 기술자는 커피 머신을 설치하면서 다시 급배수 라인에 손을 대게 됩니다. 즉, 설비 기술자가 설치한 방식과 커피 머신 기술자의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급수는 싱크대에만 하면 됩니다. 커피 머신을 설치하면서 급수가 필요한 다른 기계에도 관을 연결하는 게 일도 쉽고 뒷정리도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메인 싱크대에서 관을 빼서 각각의 기계에 점프를 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비 공사에서 급수는 싱크대에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계를 각각 따로 구입하신다면 만일을 위해 급수가 필요한 모든 곳에 급수관을 빼놓는 게 좋습니다. 급수가 필요한 모든 곳은 배수가 필요한 모든 곳과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기계는 급배수가 한 몸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빨간색 원으로 표기할 모든 곳에 급수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급수를 파란색 원으로 표기하도록 합니다. 메인 싱크대에 파란 거 하나, 주방 싱크대에도 하나, 마지막으로 보조 싱크대에도 하나. 이렇게 급수 표기를 마쳤습니다. 배수는 물이 빠져나가는 파이프입니다. 먼저 당연히 싱크대 3개에 배수를 표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수 위치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카페에서 바 하부에 기계가 위치할 경우 테이블 냉장고를 제외하곤 대부분 배수가 필요합니다. 역시 아는 바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커피 머신, 제빙기 2대, 아이스크림 머신 모두 배수가 필요하죠. 여기에도 빨간색 원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다 하고 보니까 제빙기 쪽에 배수가 몰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까운 곳에 있는 제빙기 2대의 배수를 하나로 묶어도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남는 하나는 원위치. 이제 배수 표기도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부터 빙수 아이콘이 있죠.
빙수기는 여름 시즌에 사용하는 거라 다른 시즌에 오픈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빼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빙수기종들은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아서 어디에도 놓을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눈꽃빙수기를 설치하실 계획이시라면 급배수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물론 눈꽃빙수기에도 공냉식이 있어서 급배수 시설이 필요 없는 기종도 있지만 덕분인에는 가능하다면 수냉식을 하라고 권합니다. AS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방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작업대 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배수만 표기하고 급수는 커피머신 기술자가 점프해서 연결하기로 합니다. 급수처 3곳, 배수처 8곳이 이 카페의 최종 설비공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급배수 시설 위치를 결정하고 표기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출력해서 설비업자에게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설비는 급배수다. 급수처와 배수처를 미리 정하고 설비 기술자를 만나야 한다. 2. 바베치도를 그리고 급수처는 파란색으로 표기하자. 모든 기계마다 급수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싱크대에만 급수처를 두자. 3.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물을 사용하는 곳은 모두 배수처다. 제빙기가 두 대일 경우 배수처는 하나만 표기하자. 4. 눈꽃빙수기는 수냉식을 쓰자. AS 걱정이 없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